예, 항상 나와요. 예. 그러니까 부자 손금의 대표가 바로 이 막진 손금이에요. 예. 이 손금의 특징이 뭐예요? 뭐 아니면 돕니다. 이게 극과 극으로 달린다라고 해서 이 막진 손금은 재벌 아니면 거지라고 하는데요. 그 특징이 실제로 있습니다. 남들보다 투자도 과감하고, 예. 이 일단 과감한 게 특징이에요. 막진 손금은요, 두려움이 없습니다. 연예 계통의 막진 손금도 많고요. 특히 강호동 씨 같은 경우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? 자, 운동선수예요. 씨름선수가 개그맨? 코미디언? 연예계통으로 발을 들여놓는 사례가 제가 거의 못 봤어요.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물론 도전은 했지만 성공한 사례 거의 없습니다. 유일무일하게 강호동 씨가 대표예요. 잘 나가고 있잖아요. 네. 왜 잘 나가요? 막 쳤거든요. 왼손이 일자인 거를 텔레비전에서 제가 봤어요. 아, 막 쳤구나. 예. 막진 손금은 성공할 때까지 실천해요.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. 예. 그리고 이 막진 손금을 가지신 분들은 과감성이 있습니다. 실패를 두려워 안 해요. 딱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냥 올인? 그런 개념의 손금이 바로 막진 손금입니다. 예. 감각이 기가 막히게 뛰어납니다. 눈치 끝내줘요. 딱 일본에서 제가 손금을 여러분들을 봐드렸었는데 연예계통이 의외로 막진 손금이 많아요. 한국에서 막진 손금 드뭅니다. 예, 박세리 씨가 있고 영화나 저 연예계통에서 이제 막진 손금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보다는 많이 덜합니다. 일본은 막진 손금이 의외로 많습니다.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 이유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게 바로 막진 손금의 특징이에요. 네. 자, 막진 손금은 반드시 뭘 봐야 돼요? 운명선을 봐야 됩니다. 네. 이거 일자로만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. 자, 운명의 고속도로. 그렇죠? 도로가 있어야 돼요. 위로 뻗어 올라가는 도로가 있을 때는 성공 확률 70에서 80%입니다. 거기에 곁들여져서 태양선이든 사업선까지 있다라고 하면 거의 확실합니다. 네.